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은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정비, 점검, 뭐 수리를 하러 아주 특별한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특별하다고 말을 한다면 특별하고요. 왜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시고 친숙한, 짜잔,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영광적인 자리. 네, 저 성공한 유튜버 아닙니까? 이렇게. 장용성님을 영접하고 저는 있습니다. 정마다님 뵙는 게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어요. 아이고, 뭘 또. 네. 근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세요. 아, 그래요? 네, 저 왔는데 조금 뻘쭘할 줄 알았는데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방금 전에 교육 시켰어요. 아니, 근데 이거 서명. 네. 아, 정마다님 서명이에요? 네네. 와, 진짜 멋있다. 내 차라고. 하고 예. 투명. 예, 클리어 올리고. 입힌 거죠? 네네. 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또라이 같은 짓을 좀 해가지고. 아니, 근데 안 팔 거면. 근데 또 마음이 또 타고 싶은 차가 나오면 또 방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차량이 또 완벽한 컨디션, 그쵸? 좋은 컨디션이 되고 나서 수리를 해야 또 이제 방출을 해야 되니까 좀 오늘 차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들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차량을 가지고 와서 보증 수리.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포르쉐 보증수리를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보증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보증수리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완벽하게 또 차량을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영석의 내 차를 부탁해서 정마담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언제 봐도 우렁차죠. 우렁차인데 지금 체크엔진 떠 있어요. 제가 최대한 작업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용 진단기로 지금 차량을 스캔을 하고 있죠. 진단기 상에 나와 있는 거는 2차 공기 펌프라고 해서 네네. 우리가 이제 냉간실 시동 걸 때 이 차량의 이제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예, 예. 사실은 줄이는 것보다 이제 에미션을 통과하기 위한 네. 변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이 공기를 강제로 배기가스에 섞어서 넣어주는 장치예요.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압력이 미달된다라는 코드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네. 이쪽 녹화한 커버, 엔진 커버 이 부분에 누유가 좀 누유가 있네요. 네, 있어요. 지금 예, 예. 전기에 누유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네, 네. 로컨 카바에 누유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엔진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금 일부분만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게 탈거를 해야지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밖에 없어요. 네네. 일단 로컨 카바는 누유가 있어요. 근데 보증이 그러네요. 된다라고 하면 네. 그 차량을 구입하실 때 성능 네. 성능지에 네. 누유가 없다라는 네. 그 체크가 돼 있으면 보증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누유가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네. 보상 제외죠. 네. 면책이 되는 거고 네. 일단 떠서 한번 세컨드리 인젝션 펌프 라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헤드 가스켓 쪽 누유가 있다고 지금 판명이 났고요.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통으로 이렇게 나오는 옷이에요, 원래는. 예. 여기까지 가서 엔진룸까지 들어가는 옷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아마 그 전에 터져서 예. 여기 개조를 한 것 같아요. 아, 개조를요? 네, 개조하고 여긴 다른 옷을 끼우고 여기도 요 클램프는 써야 되니까 네. 요거까지는 써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개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호스가 예. 개조한 것까지는 좋은데 오래돼서 여기 크랙이 되게 많아요. 아, 다 사갔네요. 네, 이게 휘발유 호스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예. 뭐 지금 통째로 바꾸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클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작업도 이 멤버 이쪽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작업 자체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개조를 하는 것도 네.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요거에 맞는 이 커플러 하나 찾아서 네. 그거랑 같이 해서 여기까지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네네. 이 파이프 자체가 이게 이제 쇠로 되어 있는 파이프예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아~ 안에가 쇠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클램프를 조여도 사실 힘을 받거든요. 네. 플라스틱은 쪼개지니까 조이면 네네. 안 되는데 이건 떼어보면 안에 쇠 들어있는 파이프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개조를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미션을 펜을 약간 보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누유가 좀 있는 상태고. 누유가 있네요. 살짝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여기 크랙 있고, 여기는 복원했었고. 이거 안세나 이거? 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셀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까지 접합돼 있으니까 안 셀 수도 있고 타이어가. 이쪽도. 예. 여기도 그러네. 여기 차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힘을 하중을 못 이기는 거야 이게. 아마 좀 지나면 여기 공기 대부분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고. 이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타이어가 지금 꽂히는 게 여기까지 이렇게 꽂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밀봉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아직은 아마 공기가 살 정도까지 크랙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쪽까지 가야 이제 에어가 좀 살 것 같고. 얘도 그런 거. 그쪽도 그래? 그러네. 여기도 이게 잘 크랙 가니까 그냥 뚱뚱하게. 네네네네. 입혀서 하거든요. 네네. 하중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이 차가 이 휠이 아니거든요. 이 휠이 이제 스피드 휠로 교체를 한 거라서 순정 출고 휠은 아니고 전차주분이 스피드 휠로 이제 교체를 하신 건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도 이제 가려고 하는 거. 그러네. 이게 그냥 약해진 거네. 충격 때문에 재미질이 문 게 아니라 휠 자체가 조금씩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성능을 받아온 소리입니다. 전부 없네요. 미세도 네. 없네요. 네, 올 양호라고. 이 성능 보증은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만 보장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보험하고 약간 성향이 다르고 네, 네. 결국은 성능 평가를 한 데에서 네. 보험을 드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거기서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고 네. 연료 호수 및 파이프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연료 호수는 될 것 같아요. 아, 예. 된다 그러면 그냥 통으로 네네. 원래 걸로 교환하는 게 맞겠죠. 네. 사실 근데 이제 뭐 좀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하면은 뭐 조금이라도 좀 이상이 있으면은 그렇죠. 좀 지금 수리를 하고 싶든 어떤 그 소비자들의 욕심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든 이렇게 카센터라든가 정비 업체에 와서 이렇게 좀 대표님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잔잔한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좀 받고 싶은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또 일일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안심이 된다라고 그래야 되나? 뭐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근데 제가 지점이 많으니까 네네. 사실 제가 모든 차를 다 점검은 못 해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운이 좋았나요? 어떻게 또 와서 또 만나뵙기까지 하고. 전화 주실 때 아마 네. 연료 파이프는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로컹 커버도 제가 봤을 때는 가스켓 교환이 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세컨더리 엔진 펌프는 제가 봤을 때는 보증 상황에서 네. 제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책 예, 상황으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만약에 대표님이 이제 오일 누유 작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딱 보니까 어? 여기뿐만 아니라 이 밑에 부분도 세고 있네. 추가적으로 그럼 추가적으로 해야. 그거는 업체에서 알아서 그렇죠. 해주시는 건가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도 또 승인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추가적으로 오달 넣으면 네. 거기서 대부분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사진으로 남겨놓고 네. 뭐 어떤 부분들이 이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은 퇴장을 하고 그렇죠. 대표님이 연락을 주시면 그렇죠. 그때 차량을 입고를 시키고 네. 작업을 진행을 하면 네. 되는 건가요? 저희한테 입고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네. 담당자랑 우리가 통화를 해서 네. 우리도 이제 미리 부품을 주문해 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예. 사실 벤틀리 같은 경우는 차가 길거리에 흔한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
부품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 오다를 하고 물건을 우리가 받아놓고 네. 그러고 진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네. 뜯어놓고 아. 우리도 막 2주, 3주씩 기다릴 수는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준비가 된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도 하나가 뭐 추가 오다가 떨어지면 또 멈추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많죠.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아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중고차를 구매한 후에 네. 한 달에 2,000km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부품이 늦게 들어오는 거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접수 시점. 아, 접수 시점으로. 네, 당연히 접수 시점이죠. 아. 사고 수리가 그렇게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이게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수리라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아. 보험을 접수하는 시점이 그 기준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은 중고차를 구입을 하신 다음에 그럼 최대한 빠른 시간 그렇죠. 내에 오셔서 점검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수리할 내용이 있으면은 그렇죠. 수리를 네. 진행을 예약을 하셔야 된다. 네. 잘못하면 몇 백만 원 뭐 진짜 심한 경우 몇 천만 원씩도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잠깐 움직여주는 게 현명한 거죠. 그렇죠. 아,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지금 오늘 제 영상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고차를 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아, 일단은 제가 네. 이거를 접수를 하고 네. 접수를 하시면 네. 저희가 이제 담당자랑 연락을 해서 네, 네. 다음 스케줄을 잡을게요. 예, 예. 잡고 예. 이제 부품을 오다하고 부품이 얼마나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 네. 지금 현재 이 차량의 상태로 운행을 하고 다니는 건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접수만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처리를 네. 하면 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접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 접수하시고 그럼 저는 지금 여기서 여기에 네. 남양주에다 있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네. 네. 담당자랑 통화를 배정돼서 네. 네. 통화를 하면 되니까요. 그럼 저는 지금 바로 접수를 아, 좀 네.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로 바로 전화하면 되는 거죠? 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점검 중인데요. 오늘은 차를 끌고 다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품이 오면은 차량을 입고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정말 뭐랄까 좀 신뢰가 가. 제가 굳이 필요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좀 잘 좀 봐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왜 장용석의 내 차를 부탁해를 많이 보시고 찾아오시는지 저도 뭐 알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 뭐 믿음이 가고 좋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여기 보시면은 네. 일단 여기 헤드커버 가장 누유가 많이 되는 부분들 여기 네. 지금 누유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오, 그러네요. 그래서 터보 쪽으로도 조금 흘러내리고 있어서 아까 네네. 그 입구죽 부분에 예. 터보 세는 데는 여기 안에 보시면 네. 블로바이 가스가 리턴되면서 여기 우와. 링 안쪽에. 주변으로 새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는 세척해서 다시 재장착하고 네. 안 되면 뭐 실 바꾸면은 네. 터보 쪽 누유는 없어질 것 같아요. 와, 이거 많이 새네요. 잘 보이죠. 반대편도 봅시다. 쪽만큼은 아닌데 여기도 네네. 지금 다 오일이 빠져나오고 있던 상태고 이제 반대편은 이쪽 보시면 지금 오일이 다 묻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야. 보면 코일은 한번 바꾼 것 같아요. 네. 코일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이게 예. 더 슬러지가 많이 보이죠. 오이구야. 그러네. 그래서 이제 엔진에서 나오는 유증기를 네. 터보가 리턴 시켜주는 곳에서 네. 좀 되다 보니까 실링이나 이런 게 좀 오래돼서 조금씩 리크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세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셀 것 같아요. 언더커버 떼면 오일 줄줄줄줄 흘러나올 줄 알았거든요. 오. 근데 하부가 이렇게 뽀송뽀송한 벤틀리 처음 봤어요. 오, 진짜요? 네. 오. 아니, 이 정도면 뭐 성능에 지장이 있는 네. 게 아니니까 네. 그냥 세월의 흔적. 네. 이 정도는 사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네.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고장이니까. 미션 오일 팬 누유하고 네네. 여기 상부 헤드커버 누유하고 네. 그때 점검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네. 이제 작업할 때 이 부분들은 다시 탈거해서 네. 세척해서 다시 장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어차피 작업하면서 플러그도 다 빼볼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 같이 간접적으로 점검해봐서 이상 네네. 있는 부분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호스류들도 잘 갈라지고 터지긴 하는데 아까 아랫부분이랑 지금 뜯으면서 확인해봐도 어디 네. 상처 있거나 이런 데 없어서 사용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서 진짜 다행이네요. 아, 뽀송뽀송. 아, 정말 좋다.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 그래요? 진짜로 독일 차들
유럽 차들. 네네. 유럽 차가 아니지. 유럽 네네. 차들은 네네. 실제로 떠보면 네네. 깨끗한 차가 드물어요. 새 차 아니면. 어. 이게 되게 뽀송뽀송한 거예요.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좀 많이 모자라거든요. 예. 저것만 보충해서 네. 냉각수랑 양만 체크해서 다시 네. 조립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끌고 가셔야 되니까. 네. 저는 오늘 넣고 한 달 세워놔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건 아니 네 아까 같이 점검했던 거 네. 대략적으로 적어놨거든요. 그 일단은 보증보험 할 수 있는 항목들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같이 교환해야 될 것들 좀 네. 적어놨고요. 네. 네. 어. 그 만약에 이제 작업이 들어가면은 네. 부품이 수급이 돼서 작업이 들어가면은 이 작업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마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아, 이틀에서 3일.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리네요. 근데 부병이 있을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야, 이틀 3일밖에 안 걸린다네, 생각보다. 어차피 뭐 잘 안 타니까 뭐 상관은 네.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시간을 좀 여유롭게 주시면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네. 보통 이런 작업들은 일주일 네. 정도를 잡아요. 네네. 작업을 해 놓고 엔진 오일 온도도 높여서 시운전도 다녀보고 식혀 놓은 다음에 냉간시에도 오일이 새는지랑 열간시에 새는지랑 두 개를 다 확인을 해야 돼서 예, 예. 시간만 좀 여유롭게 주시면 누유 없이 네. 그거는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를 해드릴 한 달을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만 잘 나오면은 우리가 항상 이런 좀 연식이 있는 차들을 구입을 했을 때 항상 걱정하는 게 뭡니까? 수리죠. 수리인데 수리가 잘 되는 게 문제지. 소요 금액도 물론 문제겠지만 수리가 첫 번째로는 수리가 제일 잘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잘할 수 있는 업체에서 수리가 완벽하게 출고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수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비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컨택을 잘 하셔서 문제없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점검 잘 받고 지금 출고를 합니다. 아, 너무너무 기분 좋은 소식과 또 아, 약간 놀란 부분도 있었는데 아, 진짜 이제 수리만 잘하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모시고 차량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진행 사항이라든가 컨디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 저 오늘 진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막 진짜 뭐 너무 겁나죠. 차 입고 되기 전에는.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받아보니까 네. 뭐 연료 라인 외에는 뭐 별로 크게 이상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생각보다 또 다른 것들이 좀 그렇죠. 복병들이 튀어나와서 우리 시청자들이 또 축배를 든다고 지금 막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입고되기 전에 차량 상태가 생각보다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연식도 있고 네. 거기다 또 이제 12기총이 나오니까 열도 많고 네. 당연히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훨씬 상태가 좋고 근데 이제 다만 조금 누유 있는 거 정도는 네네. 우리가 수리를 해서 이게 극복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다행히 또 보증보험으로 이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세컨드리 엔젝션 펌프 같은 경우는 네. 현금을 지급하셔야겠지만 네네. 그거 말고 다른 부분들은 네. 보증보험에서 또 처리가 되니까 네네. 저는 제 생각에는 되게 잘 사시고 알겠습니다. 즐거운 카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뭐 중고차를 구입을 희망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저처럼 네. 막 20만이 넘고 보증보험이 안 되는 차를 사오시면 안 되고 네. 기본적으로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차량들을 네네.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 그리고 사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좀 시간이 없으셔도 네. 차를 먼저 면밀히 점검을 하고 네네. 또 혹시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내가 어떤 불만이 있고 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네네. 다른 업소라도 한번 더 찾아가셔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귀찮더라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은 사실 아까 그 로코한 카바 같은 데는 열어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네네. 열어보면
좀 더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걸 열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비 없어도 막 바쁘다 보니까 못 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 작업자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쪽 부분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가서 만약에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분이 만약에 몰라준다고 하면 다른 업소라도 한번 가셔서 빨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번 더 점검해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보증보험을 그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이렇게 제 차 정말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작업도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작업하는 건 제가 영상을 찍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들으셨죠? 이렇게 제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컨디션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덤으로 보너스로 이렇게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업체를 방문해서 느낀 결과 제 차량이 어떠한 차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다른 테크니션 분들도 다 모여서 이 차가 지금 어떻다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 다 체크가 되는 이런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고 맡길 업체가 있다라면은 꼭 그 부분 잘 챙기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